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정순신 때도 그랬듯 학폭만으로도 저는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라는 발언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단독 기사를 냈었는데요. 학폭 사건,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만 학폭이 안 열었다. 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도 없다. 또 학폭 전학 밀실 처리했다. 하나고는 결재 서류도 없다. 이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저는 입학 취소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지금 서동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혀 이 진술 사실관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들도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사실이 없다,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가해 사실 있습니까? 아니,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니, 그러면 뭘 반성합니까? 지금 여기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도 없었고 300번이나 부딪히게 한 것도 없었고 지금 본 사람도 없고 진술을 자기 무작위로 썼다고 지금 방금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해 사실 없다고 인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진술 내용을. 아니, 쌍방 간의 다툼이라는 얘기는 그 피해 학생의 자기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쌍방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학은 왜 가셨습니까, 그러면? 전학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아, 잘못한 건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저희도 전혀 그 갑자기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 전학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폭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 뭐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대해서 입장문 지금 내셨죠. 6월 5일과 6월 8일에 걸쳐서 내셨습니다. 지명도 네. 받기 전에요. 첫 번째 그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했는데 선도위 개최된 바 없으시죠? 아니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선도위 개최됐습니까? 아니, 해명을 제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떤 경위로 전학을 가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지금 전학을 가야겠다고 얘기한 걸 수용한 것이고 선도위 개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위가 있으니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태준 후보자께서 내신 학폭 네.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네.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후보자 말씀을 해명이 그러신데 제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답변을 예,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도위 개최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잘못되셨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인 해명을 번복하지 마시고 이태준 교장 선생님이 2015년에 지금 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청문회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짓 해명을 제가 질의 시간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네. 학폭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 하나고에서 국정감사 교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총으로만 위협해도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방금 가해 사실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래서 김승희 이사장과 전화하고 이사장이 교장과 전화해서 외압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르신다고 얘기하실 수 없는 거죠? 이사장도 이미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식 진술서 아니어서 진술서 효력이 없다. 방금 무작위로 썼다. 뭐 본 사람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도 진술서에 서명 날짜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술서 효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상담 교사와의 진술 내용 인정하십니까? 아, 일부 진실이 담겨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가해 사실이 네. 있는데 학폭이 열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학을 보냈다. 째려만 봐도 학폭위를 열었던 하나고가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을 끝까지 안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해명입니다. 후보자께서 하셨던 지금 해명 자료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상담할 당시에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이 담임교사의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하에서 이 여러 결재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조치 됐다는 걸로 현재 하나고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하나고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겠죠. 저는 모릅니다. 그대로. 화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소위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지만 이 담임교사에 의해서 자의적인 이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화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 만약에 와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팀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면요, 이 서부지검에서 했던 이 수사 자료도 사실상 이 여기서도 담임 교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이 담당 검사도 유명한 우리 손준성 검사시던데 이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자, 존경하는 의원님. 화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할까요? 예, 끝나고 예. 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김승희 이사장이 유일하게 뭐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김승희 이사장은 아니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구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잘못된 거짓 해명을 하셨나요? 왜 거짓 해명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서 후보자께서 지명받으신 건 7월 28일인데 6월 5일과 6월 8일 두 번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습니까? 해명 자료? 6월 5일 학폭 논란의 진실, 또 6월 8일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 네.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요. 뭐 제가 그 보좌진과 상의해서 뭐 아, 지명도 받기 뭐 전인데 예, 보좌진이 있습니까? 7월 28일 날 지명 받으셨는데 6월 5일과 6월 8일 어떻게 보좌진이 있습니까? 제가 이 특보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저를 보좌하는 일련 현나리 씨 아시죠? 네. MB 청와대 때 부대변인했던 네. 현나리 네. 씨가 작성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분은 수정자시죠? 아닐 겁니다. 아마 작성자로 문서 정보 보면 JWMOON7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의원실에서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아니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서 답변 안 한다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지금 수십 가지 했는데 현나리 씨는 하나가 누구냐면 현나리 씨에 대해서 그럼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막 쏟아내고 답변을 자르시니까 그냥 그 신문에 왜곡된 거 막 저 개인정보 동연한 후보자 느낌이에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 장녀 차녀 해가지고 한 건 한 건 하는데 584건 부동의 529건 부동의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합니까?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계속. 네. 답변 원칙. 자, 답변 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장경태 의원님 주질이 예, 수고하셨습니다.